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5강 레이블과 이미지 다루기. 요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소프트웨어 놀이터 카페를 참고하시면 네이버에서 소프트웨어 놀이터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소놀 카테고리 아래 에벤멘트 가이드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면 네이블 및 이미지 다루기 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네이블 혹은 우리 뭐 라벨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뭐 라벨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글자 쓸때 어떤 타이틀 표현할 때 많이 쓰는 컴포넌트인데요. 이 네이블에 대한 속성은 이걸 먼저 끌어다 놓겠죠. 끌어다 놓으면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속성이 나와요. 프로퍼티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 네이블의 배경색, 그 다음에 폰트 볼드.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글자 굵게 하는 거고요. 이탤릭 하면 기울어지게. 그러고 네이블에 쓰이는 글자의 크기, 폰트 사이즈가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체도 바꿀 수 있습니다. 폰트 타입페이스는 네이블의 글씨체도 바꿀 수 있고요. 헤스 마진 하면 네이블의 여백 설정. 헤이트 하면 네이블의 높이. 위스 하면 네이블의 너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바꿀 수 있죠. 네이블에 텍스트를 바꿀 수 있고요. 이건 정렬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왼쪽으로 정렬할지 가운데 오른쪽 뭐 이렇게 정렬할 수 있고요. 이거는 글자 색깔 그리고 이제 네이블을 보이게 할지 이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직접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 볼때 이걸 한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레이블 속성을 설명했는데 이 속성도 마찬가지로 블럭 형태로 제공합니다. 블럭은 이 레이블을 만들면 레이블을 우리 블럭에서 이제 요걸 클릭을 하면요. 이 레이블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블럭에서 보면 뭐 똑같이 이제 요건 뭐예요? get가 되고 요건 set, get, set, get, set 이렇게 되잖아요. get에 이제 배경색을 가져와라. 요거는 뭐예요? 배경색을 지정해라. 위에 보면 똑같아요. 배경색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글씨 굵게. 글씨 굵게도 있고요. 그 밑에 뭐 있어요? 네이블 글씨 크기 이거네요. 폰트 사이즈죠. 폰트 사이즈에 대한, 뭐, 여기에 지정된 네이블에 대한 글자 크기를 가져와라. 여기 글자 크기를 지정해라. 요거는 뭐, 여백이라 했죠. 그리고 네이블의 높이.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퍼센트로 이제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요 안에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속성 블럭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이거를 여기 드롭다운 요거 있죠? 화살표 있죠? 요걸 누르면 여기 속성이 이렇게 나와가 여기 블럭에서도 처음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선택했지만 뭐 다른 속성으로 클릭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폰트 사이즈 클릭하면 이제 폰트 사이즈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드롭다운 리스트를 누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른 속성으로 우리가 이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컴포넌트는 우리 이렇게 끌었다 놓으면 이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네이블 같은 경우 글자를 표현할 때 쓰면 이미지는 말 그대로 어떤 그림, 사진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속성으로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웬만한 컴포넌트들 보면요. 이거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헤이트, 높이, 위스, 너비.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을 넣을지, 픽처. 뭐 이렇게 이미지 이제 회전할 건지. 보통 이제 0으로 나온대요. 0. 그 다음에 뭐 이게 숫자를 넣으면 되죠. 90도 회전하겠다. 180도 회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스케일 픽처 투핏 하면 이미지 컴포넌트 크기에 이미지 크기를 맞춥니다. 컴포넌트 안에 이제 이미지 크기를 이제 맞출 수 있게끔 할때 필요한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미지를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할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 속성들 보면요. 뭐 애니메이션, 높이, 뭐그 다음에 요 퍼센트로 이제 지정하는 거, 이제 그림 이미지, 요 로테이션 앵글 하면 이제 회전 각도가 되겠죠. 몇 도로 회전하겠다, 지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속성들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롭다운 리스트로 이 각각의 속성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시간 나실 때 이제 블록을 끌어다가 하나하나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종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사계절 알아보기 하는데요. 여기는 뭐예요? 구성을 한번 보세요. 이건 뭐예요? 레이블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이거, 가을, 겨울, 사계절, 이거 버튼이죠. 버튼인데 이거 배치하려고 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뭐예요? 테이블 어레인지먼트 해가 2행 2열로 해가 이 버튼을 딱딱 배치하면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이 레이블, 지금 상태. 처음에는 뭐를 누를지 이렇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사계절이 다 나오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 여기 사계절이 다 찍혀요. 사계절 그림이 이렇게 찍히고요. 여기에 만약에 봄을 누르면 봄은 몇 월달부터 몇 월달 뭐 이런 식으로 3월에서 뭐 5월이다 뭐 이러면 여기 레이블에 봄을 누르면 3월에서 5월입니다 하고 봄 그림이 나오고요. 여름은 뭐 6월에서 뭐몇 월입니다 이렇게 레이블에 나오고 여름 그림이 나오고요. 뭐 가을이면 또막 가을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림, 겨울이면 겨울에 해당한 내용과 그림 이렇게 이제 바뀌는 우리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레이블을 이렇게 드롭하죠. 그래서 이제 사계절 알아보기 해서 이제 글자 크기 28 정도로 했고요. 여기다 이제 사계절 알아보기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직접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면서 합시다. 어떻게? 자,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니까 또 다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스타트 뉴 프로젝트 뭐 이거 영어로 해야 된다 했죠. 한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름을 영어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해서 보면 빈 화면이 열려요. 빈 화면이 열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한다 했어요? 레이블 먼저 끌어 당기고 얘를 크기를 얼마로 한다 했습니까? 폰트 사이즈를 28 정도 하고 여기에 이제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요. 내용 적는 게요 텍스트 요거죠. 사계절 알아보기 한글로 써도 됩니다. 여기서 사계절 알아보기 하면 여기 사계절 알아보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뭐 크기도 맞췄고 텍스트도 입력해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버튼을 4개 넣어야 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이거 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어떻게? 우리 버튼 여기 봄 옆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 원하는 대로 배치가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레이아웃에서 어떤 거 쓰면 제일 좋아요? 테이블 레이아웃 얼렌지먼트 해서 여기에 2행 2열 이거 맞춰졌으니까 별로 바꿀 건 없어요. 만약에 안 맞춰져 있으면 이걸 우리 원하는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버튼은 봄, 2번 여름 요 안에 넣으면 되죠. 막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여기 안에 사각형 여기 들어갔는지 보여주거든요. 몇번 해보다 보면 경험을 통해서 이걸 알수 있습니다. 다시 요거는 가을에 관한 버튼 요거는 뭐 겨울. 자, 여기 이제 글자 채울게요. 먼저 요거는 뭐 합니까? 봄이라 했죠. 요거 찍었죠. 요거 찍어도 됩니다. 여기 옆에 보면 뭘 바꿔야 돼요? 내용을 봄이라고 텍스트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요? 여기 봄. 그다음에 요거는 여름. 그다음에 요거는 찍어가 여기다 지우고 뭐 하면 돼요? 가을. 그다음에 요거는 지우고 겨울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볼까요?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2행 2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버튼 1번, 2번, 3번, 4번 요 안에 집어넣었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했고요. 뭐 글자 크기 14인데 뭐더 크게 해도 되고 더 작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 또 하나 더. 여기 이제 봄 누르면 봄이 몇 월달부터 몇 월달이다. 이렇게 설명을 뿌려줄 레이블. 레이블 2가 되네요. 그죠? 요게 레이블 1이었죠. 사계절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두 번째 거니까, 텍스트 4 레이블 2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갖다 놓으니까 이미 요 레이블 1은 요거잖아요. 클릭해 보시면 알아요. 어느 구간인지. 요 레이블 2는 여기 비어 있죠. 레이블 2. 요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레이블 2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안에 있는 글자를 채우려면 우리 텍스트에 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크기를 좀 더 크게 해도 되고요. 뭐 저는 한 16 할까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좀 더 커지죠? 자, 요렇게 놓고 그 다음 요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락했죠. 이미지 해봅시다. 이미지. 자, 이미지 요렇게 끌었다 당겼죠. 너무 작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크기를 얼마로 할지 한번 볼게요. 이미지를 끌었다 당겼는데 요거는 얼마로 나왔으면 좋겠다. 얼마로 나왔으면 좋겠다.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다가 가로. 우리가 픽셀 하면 절대값이에요. 이게 이거는 저는 퍼센트를 원해요. 왜 퍼센트를 권하느냐 하면요, 이거는 폰마다 비율로 이제 일정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픽셀로 해버리면요, 뭐 태블릿이나 이런 걸로 찍으면 그림이 작게 나오고요. 폰으로 찍으면 크게 나와요. 이게 말 그대로 절대적인 값으로 이제 그림의 크기를 적용한다면 퍼센트 하면 이제 상대적인 크기예요. 그래서 가로 화면의 한 가로는 50% 높이죠. 이거 높이는 뭐 한 50% 정도 이 정도 차지한다면 width는 가로로 얘도 한 50% 정도 할까요? 50%. 그림이 좀 가로로 좀 길쭉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 좀 더 조절하면 되겠죠. 한 70%. 그리고 높이는 뭐 한 40%. 이렇게. 뭐 요 안에 이제 그림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뭐 우리는 이렇게 이미지 안에 여기 그러면 우리 그림 이미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올 이렇게 다섯 장의 그림이 필요한데요. 이미 제가 그림은 다 구해놨는데요. 아니면 뭐 직접 만들어도 돼요. 그림판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시간상 제가 미리 구해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봄 해가 스프링 해가 이거 주의하셔야 될 건 한글로 하면 안 됩니다. 봄. 그 다음에 여름에 대한 거 뭐 서머? 서머라고 했는데요. 서머. 그 다음에 업로드 이거 눌러가 파일 선택해가 가을 폴. 그 다음에 겨울 윈터 했는데요. 제가 윈터 W니까 좀 밑에 있겠네. 윈터. 그리고 사계절에 대한 이미지. 사계절에 대한 이미지는 뭡니까? 업로드 해가 제가 이거는 그림판으로 만들었는데요. 올이라고 해놨어요. 올. 자, 그러면 처음에 배치 이 앱이 실행되면서 딱 배치돼야 될 이미지는 뭐냐면 요 이미지에서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여기 픽처에서 뭐 하면 돼요? 처음에 이제 디폴트로 보여야 될 게 올 PNG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그냥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봄 누르면 봄에 대한 이미지, 여름 누르면 여름에 대한 이미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었는데요. 뭐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그림 이렇게 쭉 해서 여기 그림 미디어 영역에 업로드해서 이제 파일을 채워주면 되고요. 뭐 이미지 크기는 여기서는 90% 했네요, 그죠? 뭐 크기는 여러분들 보시면서 적당히 조절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뭘로 했습니까? 픽처에 이거는 올 뭐 JPG로 해도 되고요. 뭐 PNG로 해도 되고 뭐 GIF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을 이제 정렬을 해야 돼요. 정렬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얘들을 전부 다 가운데 정렬하고 싶은데요. 뭐 어떻게 얘들의 부모가 누굽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최상위 스크린이죠. 여기 보시면 스크린에서 얼라이징 호리젠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스크린에서 보면 여기 있죠. 얼라이징 이거 뭐 정렬하다. 호리젠탈 하면 가로 방향으로 정렬하는데 전부 다 왼쪽으로 쏠려 있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가운데로 센터 하면 전체적으로 중앙에 옵니다. 그죠?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외형은 다 끝났어요. 보시면 이렇게 외형은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코드를 넣을 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블록으로 갑니다. 블록. 여기 블록으로 가는데요. 주로 이제 작동하는 코드가 뭡니까? 버튼이죠. 버튼을 이거 누르면 이게 뭐 봄에 관련된 버튼이잖아요. 봄에 대한 버튼인데요. 한번 볼까요? 봄에 대한 버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뭐 내용 텍스트 여기다 뭐라고 적어 넣어야 됩니까? 봄은 3월에서 5월입니다를 넣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컬러를 봄의 뭐예요? 계절에 맞는 핑크 했네요. 핑크 했고 그다음에 그림. 봄은 아까 그림 뭐예요? 스프링이죠. 스프링 점 뭐 저는 PNG 했으니까 PNG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두 번째 레이블에 찍혀야 되죠. 이걸 누르면 여기 요게 두 번째 레이블 여기 찍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레이블 두 번째 레이블에 가면 여기 있죠. 두 번째 레이블을 클릭을 다시 보세요. 두 번째 레이블에 클릭을 해야 됩니다. 여기 찍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텍스트니까 이게 알파벳으로 정렬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T로 가야 돼요. 여기에다가 봄은 언제부터 언제 계절이 보통 3월에서 여기다 찍으면 돼요. 3월 그 다음에 물결 모양에서 5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컬러 색깔 글자 색깔이 텍스트 컬러가 핑크 색이죠. 그래서 이 레이블의 색깔 텍스트 컬러 는 레이블 2에 텍스트 컬러는 우리 이제 컬러로드 가죠. 컬러로드 가면 요 핑크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림도 바뀌어야 되죠. 그림은 실제 어느 겁니까? 이 이미지죠. 이미지에 뭡니까? 픽처. 요거죠. 요 속성이죠. 여기에다가 이름이 뭐죠? 이미지 이름이 spring.png. 점 png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바꿔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뭐도 만들어야 돼요? 여름 그럼 복제하면 돼요. 그러면 에러 나죠. 버튼 1이 두 개 있으면 당연히 에러 나니까 얘는 뭘로 바꿔 줘야 돼요? 버튼 2를 누르면 여름이니까 우리가 6월에서 8월입니다 그리고 이 여름이니까 이름이 summer summer.png 여름은 색깔이 어떤 거였죠? 한번 볼까요? 여름은 요거 연두색 계열이네요. 연두색 그래서 요 누르면 연두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뭐 요런 거 그죠? 연두색 그리고 뭐 나머지 다 됐죠. 그 다음에 가을은 몇 번 버튼이에요? 이거 3번 버튼 가을은 9월에서 11월입니다 이렇게 바꾸고 색깔이 가을은 뭐 낙엽 색깔 비슷한 뭐 이런 느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름이 뭐였어요? 그림 이름이 폴.png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뭡니까? 4번 버튼으로 바꾸고 윈터죠. 윈터는 12월에서 그 다음 해한 2월까지가 겨울이잖아요. 뭐 겨울은 좀 흰색 하면 글자가 보일까요? 안 보이죠? 흰색 바탕에 흰색을 하면 안 보이니까 뭐 파란색이네. 좀 차가운 색깔 파란색 계열로 요거는 윈터. 윈터.png.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코드 다 넣었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완성했으면 우리가 커넥트 해서 all companion 해가 QR 다시 찍어 봐야 되겠죠? QR을 찍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읽힐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고, 읽힐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조금씩 틀리긴 해요. 바로 읽힐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림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봄을 누르면 어떻게 해요? 봄에 대한 글자도 색깔도 바뀌죠. 3월에서 5월입니다. 여름 색깔 바뀌죠. 여름, 가을 요 색깔도 바뀌고 가을 그림, 겨울 예, 색깔 바뀌고 겨울 그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사계절 갖고 이렇게 바꾸는 걸 해봤는데요. 이걸 응용하면 상당히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걸 이용한 거죠. 우리가 레이블을 이용하고요. 버튼을 이용하고 버튼의 이벤트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뭐 응용하기 나름인데요. 뭐 과수원에가 뭐 사과를 누르면 사과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 그림이 나오고 배를 누르면 뭐 배에 대한 설명, 배에 대한 그림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뭐 동물회가 동물사전 해도 되고요. 해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한번 만들고 싶은 걸 실전을 통해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셔야 이제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예제 비슷한 걸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